유찬 호랑이가 호랑이의 인사법을 알려주지. 아흥. 다다쌤과 좀 더 느리게 해볼까? 우리 친구들도 따라서 시작! 어흥! 둥기둥기둥기둥기 어흥! 둥기둥기둥기둥기 어흥! 둥기둥기둥기둥기 친구들 모두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길 바랄게. 어흥! 신나게 춤추면서 말이야. 바로바로 이렇게 한 팔은 접고 한 팔은 펴고 물결 치듯이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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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려주세요.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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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두두두두 짠.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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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두두두두두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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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두두두두두 두 다리를 벌리고 두 팔을 아래로 X. 팔 올라오면 한쪽 다리 들고 어흥. 다시 한 번 더 두 팔을 아래로 X. 팔 올라오면 한쪽 다리 들고 어흥. 덩기덕 어흥. 쿵기덕 어흥. 짠. 아흥. 덩기덕 아흥. 덩기덕 아흥. 쿵기덕 아흥. 우리 모두 어흥 자세 하고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얼쑤 얼쑤 어흥 얼쑤 얼쑤 어흥 짠. 얼쑤 얼쑤 어흥 얼쑤 얼쑤 어흥 얼쑤 얼쑤 어흥 얼쑤 얼쑤 어흥. 다리를 앞으로 한번 내밀고 어흥.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두 팔을 가슴 위로 올려 접고 한쪽 다리 들고 또 한쪽 다리 올리고 어흥. 둥기둥기 둥기둥기 짠. 어흥. 둥기둥기둥기 어흥. 둥기둥기둥기둥기. 좋아 좋아. 이 동작들을 신나는 리듬에 맞춰보자고. 리듬을 느껴보자 다 함께. 지금부터 우리는 호랑이가 된다. 호랑이들 내려온다. 얼쑤 신난다. 첫 번째 호랑이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얼쑤 신난다. 좋다 좋아. 무서운 내 번째 호랑이. 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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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 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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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좋다 좋아. 얼쑤 얼쑤. 좋겄다. 엉 내려온다. 후두두두두두. 추석에는 모두 모여 호랑이 춤을 춰보세. 리듬을 느껴보자 다 함께.
친구들, 신나게 춤췄나요? 이번엔 딩동쌤이 퀴즈를 낼 시간! 모두 모두 TV 앞으로 모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호랑이가 어흥! 하며 아빠를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반가워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든다. 2번, 사냥을 하거나 공격을 할 때 든다. 왜 그러지? 뭘고 왜 드는 거지? 자, 영상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어흥 어흥 아빠를 드는 이유는 1번 반가워서 하이파이브 하기 위해 든다. 2번 사냥하거나 공격을 할 때 든다. 정답은 1번 아닐까? 우리도 인사할 때 하이파이브 하잖아. 이렇게. 우와! 나도 1번! 호랑이들은 하이파이브 하면서 어흥! 하겠지? 근데 호랑이는 엄청 사나운 동물인데 과연 다정하게 하이파이브를 해줄까? 나는 2번 같아! 딩동쌤,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화면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흥 어흥 다 잡아먹을 테다. 호랑이의 앞발에는 크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사냥을 할 때나 공격을 할 때 주로 앞발을 들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말이 정답! 자, 모두 호랑이와 함께 리듬을 느껴보면서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길 바라요. 자, 모두 모두 안녕! 말이 대단하다. 추억 쉬고 힘차게 yeah!